안녕하세요. 저는 라즈베리파이로 PWM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를 해드릴 아주대학교 소프트웨어과 공명규입니다. 프리 오픈소스인 라즈베리파이 OS와 라즈베리파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출력을 제어하는 방식 중 하나인 PWM 제어를 코드를 통해 직접 구현해보는 과정을 이 영상을 통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기에 앞서 라즈베리파이 OS인 라스비안 최신 버전과 라즈베리파이 이미저를 미리 다운로드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해당 실습은 라즈베리파이 3B 플러스 버전으로 진행된 점 참고 부탁드리고, 필수는 아니지만 코드 구현은 C 언어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활용했기 때문에 C 언어를 활용해 라즈베리파이 프로젝트를 하고 싶거나 시스템 프로그래밍 수업을 대비하고 싶은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는 목적으로 본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파이썬을 사용하고 싶으시거나 다른 개발 툴을 활용하고 싶은 분들께서는 별도로 검색해 보시면 되고, 기본적인 개념은 동일하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라즈베리파이는 영국의 라즈베리파이 재단에서 개발한 초소형 저가형 컴퓨터입니다. 실제로 확인해 보시면 여러분들 손바닥보다 좀더 작은 크기의 보드가 보이실 텐데, 그게 바로 라즈베리파이입니다. 여기에 이제 LED랑 서버 모터와 같은 출력 장치를 연결할 거고요. 이 장치들을 제어하는 실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라즈베리파이는 교육용 목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할것 없이 컴퓨터 및 컴퓨터 사이언스, 그리고 관련된 다양한 분야들을 다룰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라즈베리파이 OS 또는 라즈비안으로 불리는 라즈베리파이 운영체제는 데비안 리눅스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dev이라는 패키지로 묶어서 관리하는데, 이를 통해 dev파일 안에 의존성과 관련된 정보를 저장해서 외부 프로그램이나 라이브러리를 쉽게 알수 있고, 패키지에서 필요로 하는 의존성 패키지를 자동으로 데비 안에서 운영하는 외부 저장소에서 가져와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가 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거의 대부분의 코드가 GPL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데요. 따라서 GPL 라이선스가 적용된 소스 코드를 활용해 소프트웨어를 만들거나 변형해서 배포하게 될 경우 요청에 따라 소스 코드 공개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사진이 바로 라즈베리파이 3B 플러스입니다. 구성은 다음과 같이 40개의 GPIO 헤더핀, USB 포트, 램 포트, 램, SD 카드 슬롯, 디스플레이 커넥터, 5핀 파워 USB, HDMI 포트, 카메라 커넥터, 그리고 오디오 잭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실습에 사용할 부분은 GPIO 핀과 램 포트인데요. 램 포트는 저희가 사용할 PC와 라즈베리파이를 로컬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용되고, GPIO 핀은 다양한 센서와 장치들을 연결해 각 핀마다 동작을 제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GPIO 핀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강의 뒷부분에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실습을 하기에 앞서 먼저 라즈베리파이 운영체제 설치를 위해서 라즈비안 이미지와 이미저를 먼저 다운로드 받아주셔야 합니다. 라즈베리파이 OS는 데스크탑 버전 및 다양한 소프트웨어 툴을 지원해주는 데스크탑 앤 리코멘디드 소프트웨어 버전 설치를 권장드립니다. 라즈베리파이 이미저는 앞서 다운로드 받은 라즈비안 이미지를 SD카드에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툴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링크로 접속하셔서 최신 버전으로 다운 및 설치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SD카드에 라즈베리파이 OS를 설치하는 과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SD카드가 삽입된 카드리더기를 PC에 연결시켜 줍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치한 라즈베리파이 이미저를 실행해서 다운받은 OS 이미지와 저장소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이미지 파일을 더블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이미저가 실행돼서 해당 이미지가 선택되기 때문에 저장소만 SD카드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저가 실행된 상태에서 Ctrl Shift 그리고 X키를 동시에 누르면
히든 컨피규레이션 설정이 가능합니다. 오른쪽 사진처럼 Enable SSH를 선택해 주시고 패스워드를 사용해 SSH 접속 설정을 하시면 PC에서 로그인을 통해 원격 접속이 가능합니다. 모든 설정이 끝나면 Write 또는 쓰기 버튼을 눌러 설치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모든 진행이 완료되었다면 SD카드를 제거하고 라즈베리파이 보드의 카드 슬롯에 삽입한 다음에 부팅하면 설정된 값으로 라즈베리파이 OS가 실행됩니다. 다음은 원격 접속을 위한 환경 세팅입니다. 우선 라즈베리파이와 라우터, PC를 랜선을 통해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우측 사진처럼 세 장치가 각각의 로컬 IP 주소를 가지게 됩니다. 세 장치가 모두 연결되면 PC의 브라우저를 통해 로컬 네트워크인 192.168.0.1에 접속합니다. 해당 IP로 접속하게 되면 로그인 창이 보이실 텐데,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각각 어드민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IP 주소를 스태틱으로 할당하는 과정인데요. 로그인 직후 화면에서 관리 도구로 들어가 좌측 고급 설정에서 DHCP 서버 설정을 누르면 오른쪽 사진과 같은 화면이 보이실 겁니다. 사용 중인 IP 주소에서 라즈베리파이라고 명시된 주소가 현재 라즈베리파이에 접속 가능한 로컬 IP 주소입니다. 해당 주소값을 고정해서 사용하기 위해 선택한 다음에 등록을 누르면은 라우터의 IP 주소가 등록됩니다. 이후에는 라즈베리파이 원격 접속을 하실 때 등록된 IP로 원격 접속이 가능하게 됩니다. 원격 접속 설정이 모두 완료되면 이제 SSH를 통해 VS 코드로 라즈베리파이로 접속하거나 VNC 뷰어, PuTTY 등을 활용해 원격 접속을 할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라즈베리파이를 활용해 LED 출력을 제어하는 실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러기에 앞서 PWM이 무엇인지 개념을 먼저 소개해 드릴 텐데요. 가장 기본적인 출력 제어 방법으로 GPIO 제어가 있습니다. GPIO란 General Purpose Input Output의 약자로 프로세서에 연결된 단자가 한 가지 용도로만 사용되지 않고 입력, 출력을 선택적으로 조절해 사용할 수 있도록 범용성을 높인 제어 방식입니다. GPIO 제어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툴타임에 잘 정리된 영상이 게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별도로 다루지 않고 해당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GPIO 제어 방식은 일종의 디지털 신호를 통해 입출력을 제어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출력 제어를 아날로그 방식으로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고, 그래서 나온 방식이 PWM 제어 방식입니다. PWM 시그널은 기본적으로 0과 1의 일정 주기마다 반복적으로 번갈아가는 디지털 형식의 사각파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대신에 한 주기 동안 로우와 하이, 즉 0과 1의 비율을 조절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출력 신호를 마치 아날로그 신호처럼 표현하는 일종의 트릭 기법이라고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 파라미터로는 듀티 사이클과 피리어드가 있는데, 피리어드는 말 그대로 디지털 펄스의 한 번의 지속 시간이고, 듀티 사이클은 이 중에서 하이 시그널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냅니다. 좀더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 주기가 같고 세 가지의 듀티 사이클이 각각 50, 75, 25%인 PWM 시그널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 사진과 같습니다. 이러한 펄스들이 LED로 입력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듀티 사이클이 25%인 시그널이 입력되었다면, 듀티 사이클이 50, 75%인 시그널이 입력되었을 때보다 상대적으로 더 어두운 밝기를 나타낼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 LED 밝기를 아날로그처럼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날로그 제어가 가능하도록 하는 PWM 제어는 방금 말씀드린 LED 밝기 제어뿐만 아니라 아날로그적 제어가 필요한 서브 모터 제어, 오디오 이펙트 제어 등과 같은 기능을 구현할 때 사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사용할 장치들과 그에 맞는 인터페이스를 조사해 보시고 만약 PWM 제어가 필요하다면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제 C코드를 통해서 LED 밝기를 PWM으로 제어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와이어링파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했는데요. 이 라이브러리는 GPIO 입출력을 제어하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 PWM으로 출력을 제어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방식은 PWM 전용 핀을 이용한 하드웨어적 제어 방식입니다. 저는 출력을 제어할 핀을 와이어링파이 1번 핀으로 설정을 하고 실습을 진행했습니다. 코드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와이어링파이 세팅을 하고 핀 모드 설정을 합니다. 세팅 과정에서는 와이어링파이에 사용할 기능들을 불러오고 핀 모드의 경우 선택한 핀을 입력으로 쓸지 출력으로 쓸지를 설정하는 함수입니다. 그 다음은 PWM 라이트를 통해 해당 핀 번호에 보낼 출력 신호의 듀티 사이클을 설정하는데 0부터 1024까지의 값을 입력할 수 있고 0이 듀티 사이클 0%, 1024가 100%를 나타냅니다. 컴파일은 와이어링 파일을 함께 추가하도록 L 옵션을 사용하셔서 컴파일하면 되겠습니다. 네, 컴파일된 실행 파일을 이제 실행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제가 입력한 값에 따라 LED 밝기가 변하도록 제어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PWM 제어를 하는 방법인데요. 이 방식은 PWM 전용 핀이 아닌 핀을 PWM 제어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방식입니다. 아무래도 하드웨어 방식에 비해 안정성이 떨어지는 방법이기 때문에 보통 PWM 채널을 3개 이상 활용할 때 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이시는 소프트 PWM 크리에이트 함수는 특정 핀을 PWM 제어 핀으로 만들어주고 파라미터를 통해 각각 초기 펄스 폭과 주기의 전체 레인지를 설정합니다. 소프트 PWM 라이트는 마찬가지로 해당 핀을 PWM으로 제어할 때 듀티 사이클을 설정해 주는 함수입니다. 대신에 PWM 크리에이트에서 주기 레인지를 100으로 설정했다면 듀티 사이클의 비율은 PWM 레인지 100분의 듀티 사이클에 해당하는 비율로 설정되게 됩니다. 예시 코드에서는 앞과 동일하게 와이어링 핀 1번을 사용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PWM 전용 핀이 아닌 핀 번호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컴파일은 이번에는 이제 pthread 라이브러리까지 함께 추가하셔서 컴파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해당 코드를 실행했을 때에도 이전과 똑같이 PWM으로 출력이 제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PWM 제어를 사용하기 위한 세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PWM 제어를 사용하시려면 다음과 같이 루트 안에 부트 디렉토리로 들어가시게 되면 config.txt 파일이 존재합니다. 해당 파일을 에디터를 사용하시거나 에코를 통해 빨간 상자 안에 문구를 입력하시게 되면 최대 두 개의 PWM 채널을 사용할 수 있고 각 채널마다 두 개의 PWM 전용 핀을 지정할 수 있으십니다. 디폴트로는 한 개의 채널과 한 개의 핀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PWM 제어를 두 채널로 이용해야 된다면은 화면처럼 컨피그 파일을 수정하시고 재부팅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PWM 제어를 위해 회로를 연결해야 되는데 처음 라즈베리 파이를 다뤄보시는 분들의 경우는 GPIO 핀 배열을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V 플러스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핀 배열은 다음과 같습니다. 40개의 핀 중에서 PWM으로 사용되는 전용 핀은 두 개씩 두 채널로 총 4개가 총 4개가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GPIO 18번, 12번은 PWM 0번 채널로, 13번, 19번은 PWM 1번 채널로 사용이 됩니다. 앞에 예제 코드는 이 중에서 PWM 0번 채널에 해당하는 GPIO 18번, 즉 와이어링 1번 핀을 사용을 했는데요. GPIO read all이라는 커맨드를 통해 각핀 번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회로 연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선 LED를 보시면 각각 VCC, IN, GND에 해당하는 단자를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VCC와 GND는 각각 라즈베리파이 3.3V 전원과 그라운드에 연결해 주시면 되고, 입력 신호로 들어오는 인 단자의 경우에는 앞에서 저희가 제어하기로 했던 핀과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면처럼 LED를 연결해 주게 되면 앞에 코드를 통해 PWM 제어를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요거는 이제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참조했던 레퍼런스들인데, 라즈베리 파이와 와이어링 파이에 대해 좀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해당 링크로 접속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여서 이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